안녕하세요.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최현우입니다. 오늘 설명드릴 데모는 ST스핀32G4를 사용한 듀얼모터 솔루션입니다. ST스핀32 시리즈는 STM32MCU와 게이트 드라이버가 통합된 제품입니다. ST스핀32G4와 별도의 6채널 게이트 드라이버를 실장하여 인버터 2개를 구동하도록 구성했습니다. 이 데모보드의 오퍼레이팅 레인지는 5V에서 75V이며 200W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. 두 개의 모터 모두 FOC 컨트롤이 가능하고 센서드와 센서리스 알고리즘이 사용 가능합니다. 풀 센서 또는 엔코더도 두 개의 모터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었고 싱글 션트, 쓰리 션트 커런트 센싱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인테그레이션 타입을 사용하면서 사이즈 비용적으로 유리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. 또 하나의 MCU로 두 개의 모터를 구동시키기 때문에 모터 간의 동기화에 유리합니다. 이 보드로 만든 데모입니다. 좌우측 모터 샤프트에 서로 다른 모양의 기구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두 가지 기구물이 위상이 같을 때 서로 접근하면 충돌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90도의 위상차를 유지하면서 모터가 회전해야 서로 접근할 때 충돌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. 하단에 보시면 앞에서 보여드린 듀얼 모터 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고 양쪽의 모터가 90도 위치를 유지하면서 회전하고 정지 전에 위상을 동기화시켜 멈추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하나의 MCU로 동작시키기 때문에 두 모터를 동기화해서 구동시키는 데 유리하고 인버터를 구성하는 부분이 많이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모터를 구동시켜야 할 때 고려하시면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